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 스탁 시즌 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10월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이어지는 악재로 인해 우리 시장 오늘도 크게 흔들리면서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코스피 3000선, 코스닥은 1000선 아래로 깊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닥터스탁이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스킵트인 주식 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화요일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함께해 주실 정진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양호했는데 우리 시장이 대체 공휴일로 쉬어간 사이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들이 크게 밀렸고 또 주요 기술주들은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지면서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 부담과 정치적 불확실성, 또 중국 전력난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장중 2940선까지 내려갔다가 종가는 1.9%대 낙폭으로 2962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이 이 거래에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6천억 원 이상 매도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 개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3% 이상 낙폭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2.83% 하락한 955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수를 했지만 개인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미국 머크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섹터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여행과 항공, 면세점, 카지노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코로나 관련주를 포함한 제약바이오주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고 전기차 업체 리비안 관련주 그리고 엔터주들이 오늘장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코스피가 3000선을 무너진 것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또 흔들렸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관전평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아무래도 뭐 장 초반부터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보였습니다. 네. 네, 전일에 뭐 미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가 또 연휴 쉬었던 월요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증시가 너무 크게 좀 낙폭이 좀 확대되면서 악재로 연이은 악재로 좀 시장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4일에 미국 무역부 대표였죠. 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맺은 중국하고 미국의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해서 합의를 거론하고 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최우선으로 대화돼야 할 것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과 과거 불공정한 관행에서 아무래도 파생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좀 완화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 불거지는 거 아니냐고 시장에서 좀 우려가 증폭이 되면서요. 오히려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매물들이 출회되었고 증시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또 테이퍼링이 또 11월부터 시작되면서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장 초반에 굉장히 3% 넘게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중국 시장 좀 개장 이후에 다소 낙폭을 축소하는 듯 했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그 축소한 것을 다시 반납하면서 장중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3% 가까이 좀 하락하는 큰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네. 네, 기존에 있던 악재들, 이 테이퍼링 이런 것들 여기 더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더해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림을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정지인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 점검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시장이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중앙 에너비스 같은 종목들 29%, 또 흥구석유가 19% 이상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리뷰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지난주 화요일 날 방송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렸던 게 바로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애경유화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애경유화를 제가 지난주 방송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에 저 이틀 만에 주로 17% 넘게 급등을 보이면서요. 2차전지 관련주로서 뒤를 이어서 30일에, 9월 30일, 9월 마지막 날이죠. 네, 17% 급등하면서 히든 종목 공개 이후에 16%나 상승하는 단기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시장 전반적인 하락으로 지금은 어저께 전일, 오늘 이렇게 좀 매물들이 좀 차익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2차 전지 섹터 아무래도 좀 전반전에 대외 무역과 관련해서 좀 악재가 영향이 좀 덜하다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2차전지 섹터는 강하게 시장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저점에 조정받았을 때 저점에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을 공략해 볼 수 있다라는 점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에서는 제가 매번 노란톡방에서 매일매일 관심 종목 2선을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작 워낙 또 안 좋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시장이 눌림을 예상을 해서 그나마 좀 천연가스나 혹은 원유, 원자재 관련, 에너지 관련해서 네.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그나마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생각이 들어서 장 초반에 개장하기 전에 오히려 좀 중앙 에너비스 같이 에너지 관련주를 좀 관심 종목으로 공략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유례 없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부족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난에 좀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 저장 시설에 대한 재고가 역대급으로 가장 지금 낮은 수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 무려 500%나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재고는 적고 수요는 많아지고 이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뭐 다른 에너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혹은 제1의 자원인 뭐 천연가스로서만 지금 충당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강세 모멘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중앙 에너비스 말고도 흥구 석유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련주 요걸로 해서 좀 수급이 강하게 좀 집중돼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이긴 한데요. 흥구생명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관심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려 장중에 20%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장 후반에 그 차익 매물도 좀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톡방에서 관심 종목 두 선을 좀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 에너지 섹터만 강세가 예상되었고 뭐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와 마찬가지로 당일에 좀 급등하는 종목도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일 급등하는 종목도 자주 뭐 나오고 있는데 스윙 관점으로도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를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지난주 히든 종목, 최근에 2차전지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애경유화 확인해 봤고요. 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유가 상승 수혜주들이 두드러진 탄력을 보였죠. 관심 종목, 장중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던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 리뷰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노하우나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노란톡방 들어가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해보자면 정말 오늘 국내 증시가 또 그야말로 급락을 좀 했습니다. 지금 좀 포트폴리오에 손실 종목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 현재 상황에서 추가 하락을 좀 예상하고 좀 손절을 미리 진행을 하는, 미리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고 버티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좀 더 유효할까요? 네, 아무래도 좀 9월 중순 이후부터 명절 이후부터 굉장히 크게 시장이 10% 가까이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수가 10% 정도 상승 하락을 했다면 개인 종목들, 개별 종목들은 물론 20%, 30% 넘게 하락세를 보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오히려 지금 손절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저점을 좀 확인하고 저점 확인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던가 혹은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가를 좀 낮춰놓는 대응 전략을 하는 게 오히려 반등이 왔을 때 그럴 때 차라리 손절을 고민하면 충분히 손절할 수 있는 손실 폭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뭐 소나기 계속적으로 맞는다고 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고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좀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엄청 좀 하락이 많이 진행이 된 만큼 지금 손절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에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하는 그러한 전략을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는 또 원자재 관련주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가 7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최근에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 계속해서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시장의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전략이 좀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에너지도 원유나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수급이 단기적으로 몰려갈 수 있는 게 그나마 좀 에너지 쪽이고 그나마 2차 전지 쪽이고 그나마 남북 경협 쪽 이러한 섹터나 테마군 위주로만 좀 집중적으로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단기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볼 만 하고요. 지금 에너지 가격 자체가 천연가스든 원유든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겨울이 되면 더욱 난방에 대해서 필요한 에너지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이런 에너지를 충분히 더 많이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올 겨울에 굉장히 좀 전력난이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우려가 될 정도로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고 있는데요. 이런 화력 발전을 막고 신재생을 계속적으로 좀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에너지 전력난 네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급적으로 이용되면서 에너지 관련주, 원유 관련주들은 충분히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매수의 관점에서 확인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단기적인 시에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 역시 또 매매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남북 경협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이 통신 연락선이 55일 만에 다시 한번 복원이 됐습니다. 최근에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같은 장에서는 다시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 북한 관련 뉴스들이나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같은 달에 조정을 좀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지 좀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은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남북 경협주가 2년 만에 정말 점점점 이렇게 꽃이 피우고 있는 이런 또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지면서요. 대화가 점진적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급이 집중적으로 몰려들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을 때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고 상승이 부각
될 수 있는 네, 이러한 섹터군은 차라리 남북 경협주가 아닌가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기회를 삼는 것도 충분히 좋은 매매 전략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좀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 좀 어떤 섹터를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남북 경협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뭐 인프라 관련 섹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개성공단 관련, 금강산 관광공사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뭐 세분하자면 이런 테마가 있는데 대부분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바로 인프라 관련 섹터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관련주들 굉장히 먼저 수급이 집중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 그다음에 뭐 도로, 아스팔트나 뭐 이러한 관련주들도 충분히 강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 또 개성공단에 지금 입주해서 사업을 벌였던 회사들이나 또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 충분히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거의 뭐 굉장히 하락을 보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대비해서 오히려 경고가 좀 지지되거나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러한 테마별로 분류해서 가장 먼저 수급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들, 개성공단, 뭐 인프라, 뭐 도로 건설, 그 다음에 또 뭐 철도 이러한 관련주들 순으로 해서 수급이 순환되는 걸 공략해 보면 좋은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를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이나 도로 같은 인프라 투자 관련주를 가장 토픽으로 꼽아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개성공단 관련주들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엔터 콘텐츠 관련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난 주말 사이에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진출한 전 세계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는 인도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가 인도에서도 결국엔 1등을 했다고 하고요. 관련주들 처음에는 이 오징어 게임 관련주에서 그 다음에는 드라마 제작사, 메타버스 그리고 오늘 다시 엔터주들까지 차례대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엔터 콘텐츠 관련주들도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우선 콘텐츠 관련해서는 물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지난주에 미국에서 1위를 했으면서 굉장히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세가 이어졌는데 이게 점점점 세계 각국 인구수 많은 혹은 또 경제 대국일수록 점점점 1위를 탈환하면서 전 세계 시청률 1위로 올라오면서 83개국이나 무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중소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다시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콘텐츠 관련주들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덱스터나 혹은 뭐 페넨터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좀 강세가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엔터주 관련해서는 충분히 위드 코로나 이미 지금 코로나가 점점점 전 세계적으로 방역 체계가 완화되면서 위드 코로나 혹은 리오프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전환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콘서트, 공연 등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가진 엔터 회사들은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기저 효과를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피해를 봤던 이러한 섹터 군인들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나 충분히 기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 이후에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토대로 해서 주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미리 선 반영돼서 기대감의 상승세를 좀 유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와 콘텐츠주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일제히 좀 하락을 했는데 엔터주들은 또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는 좀 하락한 종목들을 좀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충분히 뭐 모멘텀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미래의 모멘텀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그만큼 충분히 차익 매물들로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고요. 오히려 차라리 엔터주, 뭐 지금 SM이나 YG 엔터나 이러한 대표적인 엔터주들 플러스 연예 기획사 충분히 공략을 가능하다면 이게 저점 늘렸을 때 오히려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유효한 매매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조금 더 매물이 추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드렸고요. 엔터 콘텐츠주들을 주목해보면 좋겠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여기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유망 종목들, 투자 전략 같은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불스캡틴의 주식 닥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여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투자의 정석,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불스캡틴 주식 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강의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섹터별 매매 전략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불스캡틴의 주식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불스캡틴이 어떻게 주식 매매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초보자분들부터 중급자분들까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데 실전 매매 전략을 네, 세우실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들, 노하우들을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늘상 말하지만 필살 불수기법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주식매매의 정석과 같이 기초부터 충분히 실전 매매까지 아우를 수 있고 초보자들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오히려 좀 형상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매매를 그냥 최적화했다, 실전 매매 최적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패턴을 좀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뜨기 전에 잡고 뜨고 나서 팔 수 있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 한 2개월 가까이 됐죠.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기초적인 내용부터 필살 불수기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풀어드렸고 어떻게 한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난 시간부터는 섹터별로 공략을 해야 되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섹터별로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있고 그 섹터 내에서 어떠한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고 어떻게 수급이 순환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다 섹터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섹터별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교육도 좀 진행한다. 실전 매매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바로 남북 경협 섹터라고 할 수 있죠. 테마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섹터 전략을,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제의 가장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인구입니다. 예, 남한의 인구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5,160만 명 넘죠. 그래서 5,200만 명 가까이 되고요. 북한 인구 같은 경우에는 2,500만 명이 넘습니다. 즉 2,60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남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고 자본력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세계에서 뭐 10위권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하고 대화가 되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지만 하지만 낙후된 SOC 사업과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저 임금에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사업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본력을 이용해서 기술력을 좀 더 발전, 기술력 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남과 북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 항상 우리가 그러한 걸림돌이 됐던 게 바로 이 정치적으로 서로 너무 상반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아왔고 경제 협력을 하더라도 쉽게 순탄대로 가지기보다는 갔다가 또 안 됐다가 엎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굉장히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 나라별로 경제 협력을 한다면 충분히 상당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커지고 충분히 경제적으로도 높은 기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 보면은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베트남과 같이 외화를 유치하려고 그러고 투자 유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남과 북이 처음으로 그 산업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개성공단,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단을 만들어서 남과 북의 경제 협력으로 일단은 출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금강산을 관광화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이런 나선 경제 무역 지대, 이거는 말 그대로 뭐 러시아도 있을 거고요.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도 충분히 포함돼서 북한과의 상호 경제 협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 가장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죠. 네, 이런 러시아의 경제 협력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외의 나라들도 충분히 투자 유치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핵 개발이나 뭐 핵 이거를 놓지 않으니까 미국 및 유럽, 뭐 유엔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재로 해서 국제 투자 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제한적인 상황이다. 좀 제재를 오히려 받고 있다. 외화 유치 자체를 외화를 수출할 수 없게끔 제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내수적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인구 1억 명이 정도가 있어야지 내수 시장으로서 충분히 나라를 성장시키고 돌려올 수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지금 2,500만밖에 없기 때문에 내수 시장으로 한계가 있고 외화로 좀 유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예,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의 산업 구조를 보면요. 예, 서비스업이 나름 또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립업이 21%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이 18%, 광업이 11%를 주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등을 토대로 해서 농림업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종자나 혹은 또 기술 개발 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투자한다면 충분히 저임금으로 많은 고효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방면에서 알아보고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런 남북경협 섹터의 특징을 보면요. 흔히들 이런 핵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오거나 불거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엔이죠. 유럽, 뭐 미국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죠. 유엔이 제재를 합니다. 이런 안보리 같은 제재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이고요. 이게 좀 오타가 나왔네요. 대북주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보이고요. 네. 약세를 보이고 방산주 같은 경우 강세를 보입니다. 이런 핵개발 이슈가 나오거나 핵개발 문제가 나오거나 핵 이슈가 나오면 대북주, 방산주는 대부분 강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북주, 남북경협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상회담과 같은 남과 북의 대화의 얘기나 평화로운 좀 얘기가 나온다 하면은 이런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대북주들은 강세를 보이고요. 방산주들은 오히려 약세를 보입니다. 방산주가 뭐냐, 이게 무기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네, 그런 회사들이 주로 상반된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한 2003-4년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하고 굉장히 크게 상반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했을 경우에는 방산주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좀 큰 차별화를 보였는데 점점 그게 내성이 생기면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뭐 미사일을 몇 번을 쏘더라도 크게 방산주가 막 급등하거나 이러한 상황은 많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돼서 이러한 기대감이 좀 평화협정이나 기대감이 좀 살아있을 때는 오히려 대세 상승처럼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 섹터를 좀 유심히 공략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섹터들 미국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솔직히 남한 입장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미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해서 핵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대화로 나간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핵을 포기하던가 만약에 핵을 개발했다라면 그것을 폐기하던가 하는 이런 것들의 뉘앙스나 제스처가 있어야지 미국에서도 전폭적인 투자 유치나 뭐 제한 등 WTO 가입 등 여러 다방면적으로서 풀어주고 오히려 도와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 이상으로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하고 북한하고 얘기가 좀 잘 되더라도 철도도 재작년만 하더라도 바로 연결될 것처럼 공사가 들어갈 것처럼 했지만 아무래도 미국과 관련해서 충분히 그게 허가가 되지 않거나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걸 진행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미국 간에 어떻게 좀 대화나 협상이 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속도가 급물살을 타던가 아니면 반대로 좀 빠지던가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북 경제 협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한하고 북한하고 아무리 협의를 잘해도 미국이 거의 동의를 해야 되고 미국이 지원을 해줘야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발생이 돼야지 이런 남북의 경제 협력이 빠르게 급물살을 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 섹터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그다음에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남북 경협 섹터, 즉 주식, 주가로서의 움직임 등을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 섹터 우리가 뭐 흔히 아시는 개성공단 있죠. 네, 개성공단에 진출했거나 혹은 예전에 거기서 사업을 했던 혹은 거기에 납품을 했던 관련된 회사들이 개성공단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철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철도는 필수적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깔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유라시아 대륙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철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철도 연결이 가장 또 먼저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 철도 관련주도 굉장히 빠르게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지침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좀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 건설. 왜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가장 먼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의 기초인 건설하고 또 도로 이러한 것들이 가장 먼저 투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상장돼 있는 혹은 북한하고 사업 관계를 맺었던 혹은 납품했던 이러한 뭐 인프라 회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전력. 당연히 모든 인프라 투자에 건설을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뭘 할 때 당연히 전선, 배선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단지, 주거단지 건설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전선, 배선 관련주들도 충분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그래서 이슈가 지난주부터였죠. 네. 유엔 거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좀 발표를 하셨는데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바로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갑자기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뭐 논의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24일에 이러한 발표 내용들이 있었고요. 긍정적인 내용도 있다는 소식이 연일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요. 주식시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24일 이후에 뉴스들이 나온 이후에 대표적인 게 바로 JSP나라는 개성공단 관련주가 있습니다. 물론 속옷을 만드는 회사, 물론 요즘 많이 아시죠? 주얼리나 뭐 이러한 JST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가 개성공단에서 입주했었고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이스나가 개성공단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24일이 요 날이거든요. 24일 이후에 주가가 단 하라 둘 셋 넷 다 5일 만에 무려 70%나 상승하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왔고요. JST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 가장 먼저 입주한 이 신원이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24일 날부터 상한가를 가기 시작해서 무려 4일 만에 76%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게 바로 이 남북 경협 테마다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성공단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배선 관련주들도 충분히 대북주로서 남북경협 대북주 같은 얘기입니다. 대북주로서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동반돼서 상승세를 보이는데 선도 전기 역시 마찬가지로 24일 이후에 25일 단 5일 만에 65%나 상승하는 단기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철도의 대표적인 또 대ITI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25%나 상승하는 단기간에 굉장히 시장은 하락하는데 대비해서 이러한 남북 경협 섹터의 종목군들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남북 경협 정상회담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반대로 하루 걸러 미사일을 쐈다 이런 얘기도 종종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더 크게 갈 수 있는 남북 경협 테마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으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이렇게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급등과 급락을 계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는 게 바로 남북 경협 섹터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28일 날 오전 6시에 미사일 발사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28일 날 또 급격하게 차인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다시 다음 날은 또 아니다 뭐 문제 없다 뭐 평화협정 이어간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북주, 즉 남북경협주, 향후에는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과 북 대화하는 거 적극 지지한다, 우리도 찬성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안보리 위반되지 않는 선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즉 북한에서 이런 미사일을 발사할 때 충분히 안보리에서 결의한 내용에 위반되지 않는 미사일 발사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의 뭐 핵이나 혹은 또 그러한 관련된 미사일은 충분히 해선 안 된다. 요 선이 만약에 유지가 되면 너네 둘이 대화하는데 충분히 우리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재를 먼저 풀어줘야 우리가 뭐 핵을 포기하든 뭐든 할 수 있다라고 거의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셋 다 지금 동상 이몽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입장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점진적으로 혹시라도 이게 발전 단계에 있어서 각각에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향후 전략으로 봤을 땐 이런 정상회담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몰라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서로 뒤에서 굉장히 지금 협의를 많이 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어젠가 오늘 같은 뉴스에서는 이미 통신선 이미 다 복원됐다고 했죠. 네, 군 전용까지 다 복원됐다고 했습니다. 즉, 다 그 복원됐다고 했는데 이런 회담이 솔직히 이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이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기대감이 살아있다면 계속적으로 이 추세는 상승 추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발람의 이 기대감이 아닌 우리 정상회담이고 뭐고 다 너네랑 대화 안 해. 이렇게 다 결론이 나면 당연히 그 이후부터는 차인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겠죠. 네. 하지만 이러한 결론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유효하다.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 관점으로 봤을 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남북 경협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이 섹터 간 매매 전략을 세울지는 제가 잠시 후에 히든 종목으로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스 캡틴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업종 점검에서도 남부경협주들 조정시 매매 전략 제시해드렸었는데요. 남부경협주들이 섹터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떠한 전략으로 매매하면 좋을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으니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주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 당연히 오늘 섹터별 매매 전략을 제시했던 바로 남북경협 섹터의 관련주로서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네. 물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여러 섹터가 지금 대부분 하락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 그나마 좀 견고하게 좀 지지가 되고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유효할 수 있는 섹터가 몇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남북경협 섹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끝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이 향후를 지켜봐야 알 수 있지만 이렇게 회담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유효감이 충분히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 또한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현재 시장 조정일 때 오히려 좀 매수하기 유효하다 이러한 섹터군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히든 종목으로 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개성공단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고요. 네. 개성공단에서 좀 개성공단 관련주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요. 바로 공략가를 하는 다크호스 히든 종목은 바로 신원이라는 네, 종목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또 아까 전에 제가 교육할 때 잠시 차트로서 보여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바로 패션, 이러한 니트나 혹은 스웨터 같은 것을 주로 OEM 생산 방식으로 해서 갭이나 혹은 뭐 월마트나 미국의 뭐 패션 업체에 수출을 하는 품목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들도 패션 브랜드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패션 브랜드를 통해서 시장에서 뭐 이 사업에 이 회사의 사업 가치나 이런 걸 논해서 지금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섹터적으로 봤을 때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공략 가능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가장 먼저 입주 1호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주가도 굉장히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힘이 좋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도 충분히 가장 큰 최대 규모의 공장을 운영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한 이력이나 특색 때문에 남북경협 관련주, 개성공단 관련주로서 가장 거의 수급적으로 주가 움직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제가 히든 종목에 관련해서 신원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오히려 진입이 오늘 굉장히 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대북주, 남북경협주도 대부분 크게 조정을 보였습니다. 신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14% 가까이 하락을 보였지만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지금같이 좀 조정을 보였을 때 충분히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게 매집하기 좋은 기회다. 매수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상황 내일도 또 다르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매 전략을 장중에
제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서는 오히려 종목에 대해서 리뷰나 설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오히려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오히려 매매 전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 지금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셔서 내일부터 어떻게 좀 장중이 전개되는지 혹은 어떠한 타이밍에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좀 유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은 종목명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남부경협주, 그중에서도 개성공단 관련주, 가장 큰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종목 이름은 신원이었고요. 오늘은 좀 조정이 깊게 나왔습니다. 남부경협주들 일제히 좀 하락을 받으면서 신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 넘는 낙폭을 보였지만 이러한 조정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매를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 매매 시점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내일 시장 또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또 궁금한 부분인데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크게 하락한 영향이 뭐 미국하고 중국에 관련된 영향이기 때문에 네. 대외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 야간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에 무역과 관련해서 미국의 강한 또 이게 있었잖아요. 제 압박이 있었는데 중국이 또 어떻게 대처하고 또 향후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이 크게 좀 좌우될 것 같,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충분히 뭐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미국 시장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공략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악재들이 좀 내성이 생기거나 혹은 이러한 악재들이 좀 재료가 좀 소멸된다 싶을 때까지는 다소 좀 증시에는 안 좋은 먹구름이 좀 껴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지수의 부진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좀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는데 좀 업종별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업종은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질 때는 모든 섹터, 모든 업종이 다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거나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테마나 섹터가 아무래도 수급이 다 빠지니까 여기만 인기 있는 데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섹터가 지금 현재 뭐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요 관련 섹터고요. 그다음에 남북경협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모멘텀이 좀 존재할 수 있는 2차 전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엔터나 그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콘텐츠 관련주들 요 한 네다섯 개 정도 섹터만 충분히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당분간 좀 이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는 0.33% 정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작정 반발 매수에 좀 유입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러한 미국 증시 상황 잘 확인해 보시고 또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그때그때 대응이 잘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가는 업종만 더 가는 장세가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매매 전략 함께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또 히든 종목까지 모두 제시해 드렸는데요.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강의 내용까지 다양한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못한 이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